옆광대가 너무 신경 쓰여서. 며칠 불문회 같아. 하의 마을에 분해탈이라고 알아 혹시? 분해탈이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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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자 됐고 얼굴이 좀 홀쭉해 보이는 느낌? 그런 느낌을 원하는 거잖아. 네. 역광대 세로줄 세 개로 얼굴 작아 보이는 건법. 3D 건법. 빠밤. 빠밤. 근데 3D는 약간 올드하죠. 이제는 지금 4G랑 LTE랑 다 있는데. 근데 제가 3D 건법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쪽 부위를 조금 어둡게 이쪽이 좀 꺼져 보여야 좀 홀쭉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. 이렇게 삼각형으로 광대 뼈를 한번 느껴주세요. 자, 그럼 쉐징 스틱을 이용해서 여기서 3D 1 2 3 엿대요? 야 여보세요? 어. 아 이렇게 근데, 아 여보세요? 그렇지 5G면은 되게 잘 들려서 여보세요 이렇게 아. 들리지만 3G 정도까지 되면 엿대요? 어 진짜 똑똑하다 그치? 약간 똑똑해요 어. 조선의 국모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던다도 던다도 오빠가 하는 데는요 딱 보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그었잖아요? 조선의 굿모닝은요 여기까지 아, 제가 연결고리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래서 너와, 이제 너와. 연결했는데 연결은 하지 않는 걸로 할까요? 아 연결을 하지 마세요 그 근처까지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쉐딩을 치신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삼각형을 벗어나지 않는 데서 노세노세 젊었던 노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 연결고리로 치클 표현을 해주시는데 톤인 블러셔 좀에다가 콩콩 찍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저번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치? 사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? 개취니까 어. 야, 괜찮아 아, 너 어디서 배웠어? 너한테 배웠잖아 아 네 맞아 이 젓가락 솔직하게 살래 아니면 그냥 살래? 솔직하게 살래요 다음 주에 봬요 빠빠